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아침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또 이분과 함께 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최장수 게스트죠. 최장수 고정 게스트. 감사합니다. 계속 출연시켜 주셔서. 네, 최장수 손 흔드는 게스트. 네. 쉐이크 핸드 게스트. 우리 저 권순우 기자님이 특히 이제 어떤 기업들 하나 이렇게 네. 파고드는 거는 뭐 탈수용을 불허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늘은 대한항공 파기로 하셨다고요? 언론계 진돗개죠. 아니요. 대한항공을 팔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관련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게 그 업황이 좀 좋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지고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이 분석을 하셔서 예. 이게 그 관심 받는 쪽은 되게 관심을 많이 받는데 약간 또 소외된 업종 쪽은 이렇게 거기도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정보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오늘은 항공산업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항공산업. 예, 그 대한항공도 큰 뉴스가 있었고 아시아나항공도 좀 큰 뉴스가 있어서 좀 예.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의 방향은 조금 다르더군요. 예, 다릅니다. 예, 그 일단 항공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코로나 당시에 저점을 찍고서 지금 한 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다 한 2만 2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래도 한 두 배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라는 건 대부분 아실 테고 네. 그러니까 2만 2천 원 찍고 지금 1만 7천 원 내려왔는데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안 좋았던 수준보다는 좀 양호해 보여요. 주가 흐름 자체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한 2,200원에서 한 5,000원까지도 한번 올랐었습니다. 두 배 넘게 한번 오른 적도 있었고 지금은 한 3,800원 정도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두 배 넘게 올랐던 거는 이제 국유화 논란이 좀 있었을 때 예. 그때 좀 재무 안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습니다. 예. 실적은 대한항공은 매출액이 한 44% 거의 한 반토막 줄었어요. 반토막 예. 났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예상 외로 거의 한 1,5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번에 영업이익의 그 핵심은 화물 사업 매출이 한 두 배 정도가 늘어났고 예. 이게 또 코로나19 때문에 항공 노선이 막히면서 그 개인 여객 운송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비행기 자체를 잘 안 늘리다 보니까 화물 운임이 거의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임이 두 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화물에 집중을 좀 더 하다 보니까 매출이 두 배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두 배. 예, 물량도 두 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화물 쪽에서. 네. 그랬고, 그리고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화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람을 태우고 가면은 우리 라면을 달라 그러는 상무님도 계시고, 이게 손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또 피어나야 승무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화물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명만 그 비행기에 타도 이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장이 화물 그걸 많이 하는 기장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되게 친한데. 네. 그 기분이 어때요? 좀 묘하대요. 묘하죠. 여객기를 네. 몰 때하고 화물기를 몰 때하고 진짜 외롭고 정막한 그. 예. 예, 주로 밤에 많이 뜨나 봐요. 예, 예. 예. 아, 안내방송도 하긴 안 하겠다, 그거. 안내방송이 뭐예요? 두고 들으라고 안내방송을. 안내방송이 안내할 일도 없고. 예, 그렇게 되면서 대한항공의 2분기 인건비가 한 6,800억 원, 작년에 6,800억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한 4,700억 원으로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직원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무급휴직이냐 유급휴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분들이 맞아요. 돌아가면서 쉬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거의 생계 수준, 그러니까 생계 겨우 유지할 정도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신데 네. 이게 어쨌든 그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이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연료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항공 운송이 되게 줄어들게 되면서 기름값이 반토막이 나고 사용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러면서 연료비가 8천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80%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하고 인건비 효과 그리고 화물 여객의 효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항공유가 더 많이 빠졌나 봐요. 그죠? 항공유는 쓰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쓰는 데가 없으니까 항공유가 훨씬 더 그 국제 유가에 비해서 많이 빠졌다는 얘기네. 그 정제 마진이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원유가 들어와서 이걸 정제해서 내보냈을 때 그 정제 마진이 항공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가공해서 파는데 가공된 완성품이 더 싼 상황까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이거는 좀 확인되진 못했고 확인할 수가 거의 없는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상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은 삼성전자가 줬다라는 그
이게 뭐라 그럴까 비유적인 설명? 반도체 수출? 예, 반도체 수출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그 상품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로 배로 운송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뭐 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예. 해야 되고 항상 항공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게 그 운임을 올렸을 때 제가 듣기로는 한 5배까지 올렸었다고 얘기를 해요. 운임을. 반도체 수송비를? 예. 예. 그러면 이게 아니 그냥 기존에 했던 물건이 있는데 그걸 5배를 늘리면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힘들 수도 있는데 워낙 수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운임을 좀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야 대한항공이 삼성전자한테 갑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물 운송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지금 실어 나르고 있냐면 이전에는 화물기가 한 20 정도 있는데 대한항공에 네. 뭐 그 정도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일반 여객 그 사물 타는 데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막 실었어요. 아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우리나라 수출은 줄었잖아요, 많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20기로 그 항공 운송 화물이라는 게 커버가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비행기 20개로 20개로 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비행기에 탑재해야 될 화물이 늘었나? 갑자기 그러면 비행기를 더 증편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막 대기표를 끊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게 물건이 네. 예전에는 조금 더 이렇게 배로 천천히 옮기던 것도 좀 더 급하면은 항공으로 좀 옮겨간 측면이 좀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항공사들의 어떤 화물 운송이 그 쇼티지 난 거 부분을 대한항공이 좀 흡수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 외국 항공 여기 들어왔다 나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예, 환적 항공이라고 환적 화물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렇겠네요. 중국에서 미국을 가는 화물 중에 네. 한국을 거쳐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화물 수요가 있었고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자 있는 거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실어서 옮겼었는데 네. 최근에는 아예 그 의자를 뜯어내는 거를 좀 그 일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여객 운송이 줄어든 부분이 그러겠죠. 턴어라운드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자를 뜯어내려고 그러는데 의자를 뜯어내려면 거기다 물건을 실었을 때 그 비행기가 잘 버틸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조사들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그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국토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은 좀 더 화물 수요를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항공사에 대한 전망이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라도 좀 괜찮은 걸로 따지면은 그 대한항공이 좀 펀더멘탈은 괜찮은 편이다. 예. 화물 운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은 미국 항공사들은 그 2분기 대비 그러니까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도 영업 손실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가 마이너스 6조 7천억 원. 6조. 분기에? 분기.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마이너스 2조 5천억 원. 네. 에어프랑스 마이너스 2조 원. 유나이티드 항공 마이너스 1,900억 원 등 항공사들의 적자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그나마 선방을 좀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항공사들이 거의 지금 망할 지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업이익이 안 나는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때 부도가 난다는 건 사실 돈을 못 갚아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빚값을 현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제 여기 항공산업에 대한 브리핑을 대충 마무리를 드렸고 예. 여기서 이제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항공사의 어떤 생존과 예.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통해서 1조 원 넘는 자금을 확보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기내식 사업부 그리고 기내면세점 사업부를 매각을 해서 한 9,90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한 2조 원 정도 확보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기내면세점 사업권. 예. 하고 기내식 사업부를 그거 알짠데. 네, 한한 캠퍼니에 매각을 했습니다. 예. 원래 경기 안 좋을 때는 알짜 매각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좀 헐값에 팔 수 있는 거는 진짜 팔아도 안 팔리니까 그런데 어쨌든 당분간 망한다는 소리는 안 나올 정도의 어떤 펀더멘탈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진그룹이 그 자산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송현동 부지입니다. 송현동 부지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서울 사시는 분 특히 강북 사시는 분들은 좀 알
그러니까 예, 예. 말씀 들어보면 대충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경복궁 옆에 거기. 예. 예. 광화문을 통해서 대로변을 지나가다 보면은 예. 뭔가 공사장 칸막이로 막혀 있는 거대한 부지가 있어요. 예. 그럼 지나가다가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냥 뭐 공사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거기가 공사하고 안 된 지가 벌써 뭐 이전에도 안 됐겠지만 대한항공이 여기를 매입한 게 2008년이니까 12년 동안 그냥 막혀 있는 땅입니다. 그전에 삼성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전에 삼성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봐도 굉장히 땅이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땅을 근데 그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건 여기다 원래 호텔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계속 들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저 이 땅 팔 거예요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그 땅 공원 만들 거예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땅을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땅을 사서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저 땅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걸 팔려고 하니까 서울시가 아, 그 아파트 다 허물고 공장 만들 거예요 할 때 아파트를 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니 지금 항공업이 이제 안 좋아서 지금 자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이 땅을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린 거죠, 서울시가. 그러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여기다가 이제 서울시에다가, 아, 서울시를 인권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인권위? 예, 인권위에요. 여기서 서울시가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이 그냥 나 지금 자산, 내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다. 아, 인권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권리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쪽에다 한 거는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인권이 사업권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인권위로 갔구나. 예. 네. 그리고서 이제 서울시는 그에 대해서 네.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다. 네. 그래서 계획은 다 돼 있고 2단계에 뭐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공론을 거쳐서 뭐 장소적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할 거다. 네. 그리고 돈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 그리고 네. 뭐 공고도 했다. 그러니까 우린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서울시가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는 이 땅을 한 4,600억 원 정도로 측정을 해서 2022년까지 분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장 돈을 받아야 되고 땅 부지는 한 6천억 원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얽힌 사연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땅은 저는 이 땅을 권력의 땅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권력의 있어요. 땅? 권력의 땅. 권력의 핵심은 경복궁이었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예, 네. 그러니까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있는 그 부지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뭐,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궁궐에 살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은 어디 살고 싶겠어요? 궁궐 바로 옆에. 직주 근접성이 좋은 그 경복궁 바로 옆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그리고 딱 부르면 바로 네, 딱 갈 수 네. 있는 그 거리. 그래서 그 땅은 순종황제 장인의 땅이었어요. 장인어른. 여기가 좀 외척의 핵심이잖아요. 인권위가 아니고 권익이래요, 권익이. 아, 권익이? 예, 네, 아마 그, 저, 권순우 기자 후배분이 썼네. 선배, 아, 그러니까 선, 이제 기자들이면 선배님자를 안 붙이나요, 아, 네. 선배. 그러니까. 권익위원회. 네, 국가권익위원회. 국가 인권은 아닌데. 권익이. 아, 예. 한 그 차이인데. 예. 예. 그리고 나서 일제,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예. 조선 식산은행이라고 예. 이게 이제 권력들의 어떤 금고 역할을 하던 그 은행이 그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미군정 이후에 미군정 우리나라 군정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미국 대사관이 또 그 땅을 가지고 맞아요.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을 가졌던 그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핵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자주고 있었던 땅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왔을 때는 네. 우리 민간 중에서 제일 권력이 세다 그러면 어디를 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이 삼성 삼성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죠. 네. 그래서 삼성도 그 땅을 이제 호텔로 개발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개발을 그러니까 이 땅이 개발만 되면 네. 입지도 정말 좋고 뷰가 그 팰리스 뷰잖아요. 그러니까 성을 볼 수 있는 뷰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입장에서 너무 최고의 입지가 경복궁 됐어. 뷰네 경복궁, 경복궁 뷰.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건 아는데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은 권력들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 만드는 땅이 돼버린 형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가장 최근 이슈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 땅을 이제 한진이 인수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예. 여기서 뭐 이 여기다가 한 7성급 한옥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한옥 호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 여기다가 진짜 삐까뻔쩍하게 만들고야 싶겠지만 그게 허가가 안 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한옥 호텔을 지으면 얼추 좀 분위기도 비슷하지 않냐? 뭐 이런 컨셉입니다. 근데 그 주변 반경에 풍문여고, 덕성여고는 학교 시설이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관광 숙박 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 보건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대한항공이 2010년에 교육청 금지시설 해체를 요구를 했지만 거절을 당했었고, 이걸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 네. 이걸 헌재까지 가서 다뤘었지만 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절차가 다 있었던 거예요. 안 되네, 그러면. 예. 그리고 아까 권력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 땅은 어떻게든 써야 된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진짜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호텔을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래 끌고 가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누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도 안 하고 그러면 빈 공터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비스법을 개정해서 이제 호텔을 지을 수 있게 착한 호텔을 지을 수 있다라고 좀 개정을 하려고 법안. 착한 호텔? 착한 호텔이라 하면 그냥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그 다양한 그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착한 호텔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냥 착한 호텔이라고 표현한 호텔, 건데 호텔 산업 연합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다 악한 호텔이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쁜 호텔이냐? 왜 호텔을 그러니까, 학교 옆에다 짓지 못하냐? 그랬더니 뭐 아, 호텔 밑에 나이트 클럽을 만들지 않겠고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나이트 클럽 왜 또 나빠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났어요. 아니 권 기자, 예. 내가 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이거 저 조연아 성대모사였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게 어떤 그 착한 호텔, 그러니까 착한 호텔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 안 해왔던 거, 학교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걸 반대하는 분들, 뭐 이런 이유로 네. 반대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명분 차원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논의가 있었던 걸 제가 착한 호텔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어요. 권력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는 누구였을까요? 언제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어떤 서비스법을 개정해서 이걸 개발하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지 뭐 누구예요? 그 위에 한 분 계시죠. 순실? 우리 최통령 계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착한 호텔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나중에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나왔던 부분이 요 지역을 전통 문화 복합지로 개발을 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입주를 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라는 계획안이 하나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여기다 뭔가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려고 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해서 그럼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와 여기다 우리가 호텔을 지어서 뭔가 관광산업 비행기하고 이걸 연결을 해서 관광산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권력 쪽에서는 여기다가 뭐 한국 전통 문화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잔지를 만들어서 여기에 네. 미르 재단이나 어떤 그 최순실 씨와 관련 있는 재단들이 입주를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개발이 되더라도 자기 게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번 정부도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게 안 돼라고 이제 안 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도 개발할 수 없는 그 땅이 돼 있을 때 너무 좋아. 이거를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어떤 땅을 사서 재산권을 행사하려 그러는데 네. 그냥 거야 어차피 내가 공원 만들 거니까 아무도 개발 못 해. 퇴퇴퇴퇴퇴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 땅을 개발할 수 없다라는 명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벨트 땅을 사놓고서 네. 그 땅을 개발 해제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싸게 사고. 그러면 그거를 꼭 그 어떤 녹지를 보호하고 문화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을 내가 재산권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러면 내가 돈 있으니까 언젠가 뭐 내가 안 되면 내 아들 때 내 후대에는 되겠지라고 해서 개발만 되면 수천억의 개발 차익을 낳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지금 항공사가 어려우니까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해서 개발을 허용해 줘야 되느냐? 라는 것에서는 분명히 가치 충돌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땅을 그러면 그냥 안 해 그걸로만 계속 지내왔던 건 아니에요. 여기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은 좀 그 종로구청 땅 있잖아요. 수성동에. 그 종로구청 땅도 굉장히 알짭니다. 네. 그걸 한번 바꾸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했었어요. 이게 종로구청 부지? 예. 네.
이게 경복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부지에다가 호텔 허가를 내면은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종로구청이랑 이걸 바꾸자. 서울시가 돈이 없으니까, 종로구가 돈이 없으니까. 아, 토지 수합을 하는 거예요? 토지 수합을 하자. 그러면 거기다가 호텔은 지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제안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주변에 뭐 신축 건물도 많죠, 사실. 종로구청 앞쪽으로. 예, 근데 그것도 이제 한진그룹에서 거부를 했던 상황이었고. 네. 이게 또 정세균 국무총리 같은 경우가 종로구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진유 이낙연 대표죠. 네, 이낙연 대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땅이라면, 누구도 네. 개인이 소유할 수, 개인이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그냥 뭐 시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게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래서 나온 게 공원이군요. 그래서 공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뭐 당분간 해결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너무나 그 가치가 예민하게 충돌을 하고 있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송현동 땅을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권력의 땅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뭔가 개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수익성만 보고 그랬을 때 이 송현동 땅은 굉장히 좀 장기 미과제로 좀 남아 있지 않겠냐. 라는 게 그 어떤 그 한진그룹 대한항공을 둘러싼 뭐 재무 포트폴리오를 볼 때 일단 한 2조 원 정도를 확보는 했으니까 뭐 크게 재무적인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송현동 부지는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입장에서 그렇게 급해지진 않았네요. 기내식도 뭐, 팔고 뭐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리 급해도 송현동 부지를 해줄까요? 뭐 그런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진짜 급하면 헐값에라도 팔게 되겠지만 어쨌든 입찰을 띄웠을 때, 그러니까 처음 한번 입찰을 했어요. 이거를 내가 팔겠다고 그랬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그거 뭐 그거 살 사람은 사세요. 하지만 거기 개발 못합니다. 공원 만들 겁니다. 퇴퇴퇴 이거 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입찰에 응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삼성도 뒤고 나왔는데 우리가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겠지.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를 하겠다는 사람은 네. 최통령, 삼성, 한진그룹 어떤 코로나 상황보다 자기가 더 강한 힘으로 여길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될 텐데. 저는 칠성급 호텔에 한옥 호텔을 하면 그게 수지 타산이 맞나? 그 한옥으로 하면 고층을 못 짓는다는 데인데 4층, 4층짜리. 4층짜리 한옥 호텔에 네, 150실 규모. 객실 150개 가지고 그 비싼 땅에 그게 되나? 일단 그렇게 져놓고 이제 나중에 증축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닐까요? 4층으로 되겠어요, 그거 진짜. 근데 4층으로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4층도 못 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까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착한 호텔을 짓는다. 한옥의 4층이 어디 있어? 뭐 아, 이렇게 저렇게 다 안 네. 맞죠. 어쨌든 송현동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지금 네. 서울시하고 대한항공이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건지 앞으로 저 사건이 어떻게 되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긴 자, 하는데. 그러면 저 다른 쪽도 한번 봅시다. 저, 예. 저 시간 때문에 예,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얘기도 좀 해야죠. 아시아나항공 얘기를 원래 제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기내식 그 매각 사건을 한 3년 넘게 네. 추적을 좀 하고 있었어요. 아니, 박삼구 회장이 아주 저 권기자 지긋지긋할 걸 네. 꿈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통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저를 꿈에 올리진 않으실 겁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기내식 사건이 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네. 지난주에 공정위에서 한 3년 넘게 만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문제가 좀 있었다 그러고 네. 그 계약에 이명 계약이 있었고 뭐 사건 얘기는 뭐 이따가 시간 있으면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 관련한 사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아시아나항공 지금 매각이 제일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쪽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노딜 선언을 할 경우 예.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명분을 계속 쌓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다들 그때 지난번에 김수원 대표 오셔갖고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거래장 쪽에서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자라는 예. 걸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에 뭐가 지난주에 면담이 성사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동거래장이 어떤 카드를 꺼냈냐면은 우리가 1조 원 깎아줄게. 그 얘기가 굉장히 묘한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면담을 안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만약에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어떤 명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딜이 만약에 깨졌을 때 그 책임을 인수자인 현대산업개발이 뒤집어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동거래장이 1조 카드를 내민 거예요. 네. 우리가 1조 깎아줄게. 우리는 팔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현대산업개발에서는 야 1조 깎아준다 그러는데도 내가 이걸 안 사면 안 산 사람 책임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명분을 하나 더 잃게 됐어요. 만남으로써.
아, 정몽규 회장 쪽에서? 깨지는 쪽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본다면은 1조를 깎아줬다는 걸 받게 된 건데, 만약에 깨졌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동거래장이 면전에서 1조 원을 제시를 함으로써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는 그, 야, 내가 지금 인수 의지가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한 명분을 하나 잃어버리게 된 거기도 해요. 아니, 안 하려고 다들 머리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카드를 보는 건데, 네, 그러면서 그때 정몽규 회장이,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이게 제대로 지금 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저쪽에서 정말 매각 의지가 강하지 않다. 정부가 투명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제가 그때 네. 준비해왔다가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 관련한 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한 건에 대한 자료를 자기들한테 제출해주지 않는다. 아, 정몽규 회장 쪽으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회사에 굉장히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 수천억 단위의 돈이 움직이고 있는 계약이 눈에 보이는데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안 주더라. 네. 이게 현대산업개발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아시아나항공은 그걸 왜 안 줬냐면은 아시아나항공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보이는 한 천 몇백억의 돈이 박삼구 회장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투명하게 현대산업개발에 넘겨주게 되면 오늘 얘기 좀 복잡하죠. 네. 좀 짧다 보니까. 아니, 그렇죠. 저는 이해가 돼요. 네. 네. 이거를 만약에 현대산업개발에다 그 자료를 줘요. 그럼 아, 우리가 기내식을 팔았는데요. 그 돈을 박삼구 회장 쪽으로 줬어요. 금호고속. 예, 금호고속으로 줬어요. 라고 그 자료를 현대산업개발한테 투명하게 알려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아니 그런 건 아니다. 자료 없다. 네. 우린 투명하게 이미 다 주고 있다라고 했었고 현대산업개발에서 그 자료 빨리 달라. 그 자료 안 주는 거면 우리한테 물건 팔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아, 그래서 우리 책임이 없으니까 3천억 그 몰취하지 말고 둬라. 그렇죠. 네. 그런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아까 카드를 하나 뺏긴 게 인수자 쪽에서 1조 원 깎아줄게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 현대산업 쪽에 산업개발 쪽에서 어떤 카드가 생겼냐면은 우리가 그 자료 달라 그랬지. 니네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자료 달라 그런 건데 너네 계속 안 줬잖아. 니네 문제 없다며.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을 해준 거예요. 네. 그 거래에 문제가 있다. 예. 그러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거 봐 이게 몇천억짜리 딜인데 아니 몇천억짜리 사업인데 그거를 빼먹은 흔적을 공정위가 지금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줬다. 그러면 정몽규 회장 쪽에서는 만세 불러도 괜찮은 분위기로 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분명히 그 나이가 분명히 있겠지. 그 자리 투명하게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얘네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을 숨기고 매각에 나섰다라는 명분이 현대산업개발에 생겨요. 그 공정위가 그걸 확인해 준 셈이네요. 그렇죠. 처벌하다는 건 고발한 거잖아요, 지금. 예. 검찰에.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게 7월 말이에요. 물론 공개는 이번에 됐지만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에 발표를 하게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럼 지금까지 딜 어떤 협상에 대해서 미루고 있다가 왜 지난주에 대면을 만났느냐. 왜 하필 지난주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나왔지? 내가 보기에는 양쪽이 다 카드를 하나씩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동거래장 입장에서는 1조 카드를 들고서 이거를 깎아주게 되면, 만약 깎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딜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잘 안 됐을 때 3천원 안 돌려줄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 거고 예. 현대산업개발은 그전에는 그 얘기를 해봐야 안 먹히지만 예. 지난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아시아나항공의 불법성이 있었다 부정거래가 부정거래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그 시점에 나서면 자기들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얘기했던 너네 그 불법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딜은 처음부터 무효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지난주에 생긴 겁니다. 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쪽 다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가게 됐어요. 아 근데 산업은행은 1조 깎아준 거랑 이 부당 거래 숨기고 이거 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당 거래 숨기고 예를 들면 아니 그 1조가 아니라 2조를 깎아줘도 이거 부당 거래니까 나 안 하겠다고 할 명분은 내가 볼 때 현대산업 HDC 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산업계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적극적 이동 거래장이 그걸 제안을 하려고 그랬던 거는 생각보다 좀 지났어요. 이게 공개는 안 됐었고 다들 보도는 안 돼 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동거래장 그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대면 접촉을 하자. 예. 그리고서 이제 HDC 쪽에서는 안 만나려고 그랬던 게 분명히 만나면 엄청 센 카드를 내밀 거고 그러면 자기들이 좀 거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야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안 산다고?
라고 했을 때 명분이 없는데 왜 지난주에 면담이 성사가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그 기내식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들 속내가 아 사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어진 상황들을 보고서 판세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양쪽 모두 그런 명분을 갖게 됐다. 근데 HDC가 이걸 안 사겠다고 덤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살려는 의지는 분명하게 있는데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공산업이 네.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것인지에 대한 아직 전망이 안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딜의 계약 시점을 뒤로 계속 미루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2분기 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싶은 게 일단 있을 거예요. 2분기 결산 재무제표를 보고 나서 1분기하고는 2분기가 또 다르니까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내가 딜을 하려고 했을 때 봤던 장부에서 지금 장부가 뭐 몇 조에 부채가 더 생겨 있었잖아요. 그럼 한 분기 한 분기가 기업 펀더멘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번만 더 지켜보자. 그리고 또 만약에 영업적인 상황을 보고 싶으면 아 3분기까지만 좀 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쪽 입장에서는 빨리 제가 안 팔게 되면 시간을 끌다가 별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라 예. 어쨌든 그 지난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의 그 제 입장에서는 3년 동안 취재했던 사건의 어떤 공식적인 확인이 하나 이루어졌다는 건 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진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아시아나항공 매각에 양쪽 모두 중요한 카드를 하나씩 갖게 됐다라는 거를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잠시 후에 염승환 차장님 이제 등장하실 거고요. 자, 오늘도 함께 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